교육은 보통 학교와 학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지역사회도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출범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교육을 지역사회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기획단이 맡게 됩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꿈의 학교를 추진하고 퇴직한 교원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자원봉사센터, 매점과 교복 구입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마을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좀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할수 없는 저자와 함께하는 인문학 기행이라던가, 인문고전 독서 골든벨 같은 인문학 관련 행사를 열어주셨을 때, 인문학은 우리 의정부 학생들에게 서서히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 공동체 기획단을 시작으로 올해 우선 31개 시군에 1개 이상의 꿈의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50여 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를 좀 여러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또 뮤지컬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뮤지컬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내년에는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각계 참여를 유도해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